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후 어제 다시 7월 국회를 열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지만 의사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여당은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야당은 추경 처리 전제 조건으로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서 추경 처리가 우선이 돼야 하는지 아니면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안 상정과 함께 추경 심사가 진행돼야 하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아침 토론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행정대학원 장성호 원장,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는 표현을 이제 쓰기 좀 지겨울 정도로 계속 지금 뭐 마비 상태인데 뭐 국민들은 뭐 국회에 대한 불신만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참 답답하죠. 그쵸? 지금 뭐 추경도 3개월 정도 지금 계속 끌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게 그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서로 남탓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참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다는 얘기 이외에 할 얘기가 없는 그렇죠. 거죠. 이유는 뭐 차치하더라도 그렇죠.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우리 국회가 원래 그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시민단체 쪽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네. 그런 비판적인 요소가 상당히 컸는데 결국은 정치인들은 국민이 뽑아준 대표고 그리고 그렇죠. 국회에서 입법화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필요를 그것을 충족해주는 의무가 있는데 네.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칼막스가 얘기했던 또 유족 소회라는 것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 때는 국민을 왕으로 모시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면 국민을 노예로 생각한다는 네. 그런 어떤 지적이 상당히 이제 적실성이 있는데 최근에 그 법안 처리율을 보면 20대 국회가 29.4%밖에 안 됩니다. 네. 역대 국회를 보면 17대 때 53.3%, 18대 때 49, 19대 46, 뭐 이 정도로 40대에서 50% 정도 입법률을 법안 처리율을 보였는데 네. 지금은 3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국회가 그만큼 당리당략적이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가 만들어준 여당과 야당의 그런 역할,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 이런 것들을 지금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 기능이 점점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무용론, 의회 무용론 이런 해서 국민의 어떤 그런 국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네. 더 쌓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뭐 어제도 3당 원내대표가 모였습니다만 추경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 합의는 또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추경 처리를 하려면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을 국정조사하거나 네. 아니면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인영 대표가 백태클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보기엔 헐리우드 액션 같습니다. 헐리우드 액션. 그러니까 네. 뭐 스스로 넘어지는 건데 그걸 자꾸 야당 탓을 하는데 사실 국회 운영 전체적으로 전국 운영도 그렇지만 국회 운영도 여당이 뭔가 베풀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협치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무조건 조건 없이 통과시켜라 라고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조건 없이 이런 부분들은 이게 혈세예요. 국민들이 피 같은 돈이라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조건 없이 합니까? 조건 없다는 얘기 자체가 그 국회의원 또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꼼꼼하게 따져야죠. 그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그걸 하라고 뽑아놨는데 그걸 하지 말고 조건 없이 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목선 지금 국정조사. 네네. 해임 건의안, 조사하자는 거고 건의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건의안도 건의안을 올렸을 때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패스트트랙 밀어붙이던 호기하고 그거는 어디 간 거예요. 어찌됐든 집권 여당, 집권 세력들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일 정도로 다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건의안을 올렸는데 그게 부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뭐 버티기 하고 하자 이런 것들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도 안 하겠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추경 같은 걸 꼼꼼히 따져보자. 그것도 안 하겠다. 그게 뭐 여당에서 안 하겠다고 다 하면은 야당에서 그걸 다 도와야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해결하는 건 역시 원론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당에서 뭔가 성의를 보여야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고 그거는 야당에서 또 만약에 이걸 조건 없이 넘겨주면은 배임이에요. 국민들에 대한 배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은 충분하게 따져보자라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원장님? 여당은 야당의 그런 것을 일정 부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성과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4월에 추경이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해서 네. 지금 89일째 역대 추경 국회 처리일수가 지금 최장이 107일인데 2000년에 네. 그것을 지금 추월할 이렇게 기록갱신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은 여당도 물론 여기에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추경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봤듯이 여러 가지 뭐 강원도 산불이라든가 포항 지진 피해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긴급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총선을 대비한 선실선 그런 것들을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 보면은 역대 정부에서 추경을 하는 것도 보면 야당에서는 항상 이것을 선심성 공약이다,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한국당이 물론 뭐 목선 국정조사라든가 그리고 허위 보고 관련해서 정경록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이런 것들도 같이 껴서 패키지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추경이고 이것은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동시에 이것을 합의해서 처리할 방법이 있으면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그 나름대로 각각의 지금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추경 자체는 지금 너무 오래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추경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삭감을 하면 뭐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격가지를 하지 말고 각각에 대해서 다른 협상을 해서 어느 하나라도 일단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구소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사실 추경이 이제 세세하게 좀 봤을 때 네. 국민들의 세금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재난에 한 2조 2천억 원, 또 경제 관련에 4조 5천억 원,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 2,700억 원을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게 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필요성을 설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미세먼지나 뭐 산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예비 추경까지 해야 할 문제라고 그러면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항의를 해야 하는데 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산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제대로 집행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예비비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서 추경을 계속 하는 것들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와중에서 지금 갑자기 일본의 그 경제 보복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또 얘기를 해요. 추가적으로. 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설명이 길고 그러면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하나 세세히 따져보자. 네. 그런데 김재원 그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얘기로는 뭐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도 그 일본 그 수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 예산이 있을 때 여당에서 먼저 정부에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안을 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거를 또 부풀려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각 부처에서 또 짜맞추기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올려야 하는데 여당에서 먼저 주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소요 예산들을 계속 붙이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이게 그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면에서 그걸 따져보자고 하는데 정부에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안 가져오니까 심사가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왜 발목 잡느냐 이러면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네. 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문자로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견들 갖고 계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끝자리
6572님이 추경 철저히 점검하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 통과는 안 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4133님도 여당이 잘못해놓고 추경만 있으면 해결할 듯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9700님은 500조 원이나 되는 초슈퍼 예산을 집행해놓고 추경을 해달라. 제대로 집행했으면 추경이 필요 없었을 텐데 작년에도 예산 집행을 다 못해놓고 돈 남겨놓고 추경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8101님은 추경 먼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끝자리 0075님은 추경보다 국가안보가 위기입니다. 국방장관 해임권 추경 동시 진행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8563님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정경두 네. 국방장관 해임부터 하세요. 이번엔 제발 야당 의견 좀 수용하세요.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말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과 국방장관 해임과 관련된 현안을 좀 별개로 보시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어떤 입장이세요? 뭐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방 물론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큰 뜻에서 보면 같겠지만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위급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국방 문제는 국방 그 상임위 자체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네. 국방에서 이것은 이제 충분히 해서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국정수사 이런 것들은 여야가 거시적으로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서로 이것을 여야가 주고받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추경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면 국회에서 이런 것을 삭감하면 된다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추경은 추경대로 진행을 하되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뭐 국방 안보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은 이거 나름대로 하는 것이 좋지 국정이 어느 한 부분만 해서 이것이 국방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여당이 지금 추경안을 먼저 좀 처리를 하자고 하는 거는 추경안의 어떤 시급성 네. 때문일 텐데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시급한 내용들이 많다고 아까 또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 거면 차라리 북한 목선 문제라든지 정경두 국방장관의 뭐 해임 건의안 일단 받아서 빨리 이거부터 해결하고 가는 게 시간상으로는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여당은 왜 이거를 받지 않을까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입니다. 이것이 잘했든 잘못했든 결국은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라든가 여당의 책임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정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당연히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 하는 것인데 목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동해안에 목선이 들어오면 우리의 현재의 어떤 레이더의 어떤 탐지 능력으로는 이것을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뚫렸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책임을 면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 결국은 여당한테 불리한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허위보고 문제도 마찬가지 이것은 군기 문제입니다. 어떤 국방의 전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가 완전히 나사가 풀려가지고 우리 군대가 정말 싸우지 못하는 군대로 이렇게 추락한 것이 아니고 네. 어떤 일개 병사가 300m에 있는 음유산을 먹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그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것을 크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국방장관도 해임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청와대라든가 정부의 인식은 이것은 현장 지휘관이 책임질 문제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떠밀려서 개각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물론 실질적으로 장관의 책임이라는 것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즉각적으로 해임하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것을 보는 지금 여당과 정부의 시각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뭐 레이더 목숨 문제는 레이더 어떤 전반적인 국방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고 허위보고 문제는 군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위 지휘관의 책임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또 재발된다면 그다음에는 국방장관까지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이것이 오래 가다 보면 여당과 정부한테 여론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다는 생각이 좀 당연히 드는데. 피하는 네. 거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답답합니다. 추경이 사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 부양이 안 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돈을 안 쓰고 국내 투자를 안 하고 또 외국에 뭐 달러를 사거나 금을 사거나 이렇게 하면서 긴축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나라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불안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안보 불안이에요. 지금 아까 군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군대가 하루 이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불안감을 국민들한테 다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 부양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무슨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해법이 안 풀려요. 전체적으로 국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분양이 있으면은 다른 쪽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거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들도 서로 그 협의를 하는 것들이 그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국회에서 안전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기 물을 붓는데 독이 깨져. 그러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독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물을 붓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별개라고 얘기하면은 해법이 참 어려운 거죠. 네. 자,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많은 의견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좀 답답한 모양새다 보니까 네. 의견들 많이 올려주시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2774님이 일단 국회 출근부터 하시고 추경 줄일 거 있으면 줄이고 일 좀 합시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기 미안하지 않나요? 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또 3677님 국민 혈세 꼼꼼히 따져보고 추경해야 합니다라고 아까 부소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걸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6820님은 정경도 장관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조국 등 정부 흔들기가 진위가 아닐까요라고 또 올려 주셨네요. 네. 또 6500님 여당은 본인들이 야당일 때 어떻게 상대방이 꼬인 정국을 풀었는지 반면 교사해라라고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1963님은 현장에서 요구도 안 하는 추경을 역으로 여당이 문제의 진단도 안 하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2747님 정치인은 자기 이익을 중시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너무 가볍게 다룬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답답함들이 다들 묻어있는 문자들이 좀 보내주셔서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좀 문자를 통해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 추경안에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대한 이제 지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필요하다, 이제 뭐 끼워 넣기다 또 이제 논란들이 여러 가지 일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소명하라는 거죠. 이유를 왜 필요한지 해야지. 증거랑 근거를. 예, 그래서 계속 가져오라는 거예요. 정부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어떻게 필요하냐, 그 돈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단은 밀어놓고 무조건 통과시켜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어찌 됐든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국회에다가 떠넘기는데 문제 해결을 해야 할 정부는 뒷짐지고 있다가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 계속 정치권으로 떠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 욕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국회 출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국회의원들이 뭐 그 실제로 와가지고 협의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그래가지고 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결코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각자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할 일을 정확하게 하고 그걸 소명을 하고 설득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오케이. 그러면 그 국회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내년이 선거인데 아니 국민들이 이걸 하라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선거운동인데 그게? 그런 면에서는 정부에서 자꾸 국회에다가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할 것들을 꼼꼼히 잘 하고 이번에 그 저기 청와대 회담 같은 경우에도 기승전 추경이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아니 그 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안 하고 실질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외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국민 감정만 해가지고 일을 꼬이게 하고 그걸 또 다시 추경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 해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국회를 욕하기 시작하면은 해법보다도 국회를 더 국정을 더 꼬이게 하고 야당을 또 친일로 그 매도하고 이러면은 협치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정말 이 위기에 정부가 정말 잘해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위기에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그냥 껴놓은 걸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써야 된다고 보는 것이 예. 지금 상당히 이것이 뭐 추경 3천억 해서 총 7조인데 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3천억 정도인데 이것을 뭐 써서 되겠습니까? 다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기술 개발 상용화 양성 지원 단계 까지 지원하는 이런 상징화의 수단으로 이런 것을 쓰는 거고 그렇다고 이 3천억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네. 의미 있게 써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일본 정부한테 주는 것이고 정치권한테 떠넘긴 것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이 추경의 목적과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일정 부분 소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시스템상 정부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네. 정부가 다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로 이것이 가야 된다.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 이것에 전향적으로 심사에 착수를 해서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끝까지 거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당도 열어주지 않고 여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선 국정수사. 저는 이것을 받아서 과거 정권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어떤 해안 안보 레이더망 시스템을 재점검할 기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도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지금 110석인데 네. 국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건의안이고 과거에 통과가 돼도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상당히 민주당 자체도 상당히 좀 이제 안타깝게 봅니다. 한국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네. 한국당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받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도 안 되고 추경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우리 국정이 아무것도 나가지 않고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피해는 국가와 국민, 그렇죠. 결국은 국민들이 가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할 건 다 해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금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과 함께 가겠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모든 걸 소상히 밝히고 해보겠다. 그러면 국정수사 저는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네. 해서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자를 처벌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네.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여야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뭐 공회전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 규제는 장기화되고 뭔가 국민들은 국회 역할을 기대하는데 지금 기대만큼 따라주지도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여야가 좀 협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협치는 역시 여권에서 베풀어야 네.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김재원 그 예결위원장이 야당 몫이지만 야당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정부에서 추경 관련 보고가 불성실하다고 그렇죠. 예. 지금 닫고 있는 거예요. 네네. 보고가 성실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전체 총액은 나왔는데 그 나와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치밀하게 보고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열어가지고 무조건 방망이로 두드려라.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임이에요. 국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국민들이 혈세이기 때문에 이건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따질 거리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역시 보고서를 잘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네. 이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거듭 말씀드리면 답답한 일입니다. 네, 좀 짧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재원 위원장의 저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무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어떤 R&D 예산 내역 등을 보고할 수 없는 공무원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추경이라든가 예산 공무원들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국민 앞에 소명할 필요가 있고 돈을 쓰는 건데 국민의 혈세를 쓰는 건데 그만큼 확실한 그 책임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의 어떤 꺼리낌이 없는 그런 솔직하고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야만이 네. 우리 정치도 산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부소장, 장성호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